네, 안녕하세요.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. 이번 연도에 또 칼리눅스 2019년도 세 번째 버전이 릴리즈가 됐습니다. 현재 추세로 보면은 분기마다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버전이 업데이트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칼리눅스 2019년도 세 번째 버전에서도 아주 크게 변경된 건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어떤 명령어가 크게 변경되거나 도구들이 많이 추가되거나 그런 것들은 없고요. 이제 커널이 이제 업데이트됐고요. 그 커널 업데이트된 것이 넷헌터하고 AR 기반에 있는 것들도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인데, 요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장소, 이제 이렇게 배포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죠.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같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으로 페이지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그 반영을 했고요.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저장소에서 이것들을 업데이트하거나 배포 그런 명령을 할 때는 클라우드 플레어 서비스를 사용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간 상태, 어떤 상태들 정보들이 있는데, 요거 보시면 이거 클릭해 보시면은 요 칼리 시스템에 대한 상태 정보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장소를 사용할 때 요게 갑자기 이게 저그 업데이트가 안 되거나 다운로드가 안 되면은 요것을 한번 미러 사이트나 다운로드 서버들을 한번 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장소를 설정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헬퍼 스크립트라는 것이 있는데 요 헬퍼 스크립트를 반영하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. 요 헬퍼 스크립트에 대해서 한번 좀 아래 좀 보도록 할게요. 뭐 도우미 스크립트라고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그 일부 도구들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에서 설계돼 가지고 와인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적 리소스인데 이런 명령어들을 실행을 할때 이렇게 커맨드 다 파운드라고 이렇게 뜨는 겁니다. 근데 요것들을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제 볼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내리면은 만약 웹셀즈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그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는 그 경로로 이쪽으로 이동을 해준다고 합니다.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한번 직접 칼리눅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것이 현재 2019년도 3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VMware에서 불러온 것이고요. 여기서 만약 웹셀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경로나 그런 것들을 이제 원래는 생각을 해야겠죠. 그래서 웹셀즈라고 명령어들도 없었어요. 근데 웹셀즈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경로로 USR을 쉐어 웹셀즈, 그 다음에 요 경로에 보시면은 다양한 웹셀 샘플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놨다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칼리눅스를 사용하는데 좀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. 그래서 요 도구가 조금 큰 변화하면은 좀큰 변화라고 할수 있겠죠. 그래서 있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그 칼리눅스 이번 버전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들입니다.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그냥 뭐라고 해야 신규로 포함된 것들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냥 도구를 버전을 업데이트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넷헌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저기 업데이트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원하는 그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LG V20, 그 다음에 넥서스, 그 다음에 원 플러스 이렇게 지원들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넷헌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냥 모바일 기반에서 칼리눅스들을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실제 요 같은 경우에는 뭐 모바일 쪽을 통해서 어떤 해킹을 할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들도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은 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나중에 이제 무선 네트워크 점검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일부 사용할 수도 있겠죠. 예,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칼리눅스가 업데이트 됐고요. 여러분들도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2019년도 이 버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면은 그거를 전체 업데이트 해가지고 하더라도 뭐 3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긴 됩니다. 근데 저는 좀 그건 추천하고 있지는 않아요. 왜냐면 이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잘 되면 괜찮은데 잘안 되면은 기존에 있던 명령어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버전 의존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깨질 때가 있습니다. 일부 도구들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2019년도 3 버전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